경상도라고 해서 그쪽 당에서 보낸 사람이 무조건 군수로 국회의원으로 군의원으로 뽑히지 않고 여기 하동에 사는 분들이 바라는 사람이 뽑히는, 정치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득권의 횡포가 먹히지 않는, 말 그대로 모두가 주인인 하동공화국, 하동민국을 만들 수는 없을까? 안녕하세요. 2021년 한 해가 저물고 2022년 새해가 하루 앞도 다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저마다 꾸는 꿈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더욱 힘차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는 이 즈음 꿈 나눔 인사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새해 이런 꿈을 꿉니다. 당신의 꿈은 뭔가요? 아, 그래요? 우리의 꿈이 서로 같네요. 반갑습니다. 함께 꼭 이루어요. 새해 초에는 이런 꿈 나눔 인사를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년 2022년은 이민년, 제가 태어났던 1962년과 같은 이민년입니다. 늘 젊은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만 60살 회갑을 맞는 새해를 맞으니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내년 새해 제 꿈은 둘입니다. 그중 하나는 일백탈수입니다. 1년에 100만 명씩 탈수도권하는 인구 대이동을 간절히 꿈꿉니다. 내년부터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의 인구 대전환이 일어나서 수도권 인구는 1000만 명이 줄고 비수도권 인구는 1000만 명 는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앓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풀릴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2019년 출간했던 천천히 재생 5장에서 저는 대한민국을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으로, 그리고 조금, 아니 어쩌면 많이 아픈 나라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집값 문제, 어쩌면 미친 것만 같은 교육 문제, 양극화,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격차 문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아이 낳는 것도 원치 않아 지구상에서 인구 제로에 가장 먼저 도달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올 만큼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 등등 우리가 앓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저는 수도권 과반 인구로 진단합니다. 우리 국토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1970년대에는 전체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살았는데 2019년을 기점으로 지금 수도권에는 과반 이상의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도 수도권 인구는 점점 늘어 온갖 도시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를 빼앗겨 지방 소멸 얘기가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옮겨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인구는 누가 가란다고 옮겨가지 않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인구 이동을 장려하고 세심하게 지원해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비수도권 지역, 특히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신도시의 사람을 빼앗긴 원도심 지역, 또 도시 지역이 아닌 농산어촌 시골 지역은 사람을 초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연구년을 맞아 하동, 목포, 전주에서 지역 한 달살이를 하면서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실패해서 경쟁에서 밀려서 지역으로 오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지역으로 온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탈수도권 인구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지혜로운 청년들의 탈수도권, 그리고 지역 창업,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전국에서 아주 눈부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의 큰 회사가 아닌 지역의 작은 회사에 취업해서 더 행복하게 일하는 청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난 분들 이야기를 제 유튜브로 소개해드렸죠. 청년들의 탈수도권에 더해서 저는 제 또래 형님들, 또 아우님들,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의 탈수도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년 은퇴했거나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머들의 상당수는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 출신들입니다. 평생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느라 고생고생했던 베이비붐머들이 앞으로 남은 더 소중한 20년, 30년을 로컬에서, 지역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살아보자고 강추드립니다. 한 번에 옮겨오는 것이 쉽지 않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지역 한 달살이를 먼저 시작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아직은 한 달살이 여건도 여의치 않다면 일주일 살이도 좋습니다. 고향이든 또는 어디든 마음에 드는 곳에, 관심이 가는 곳에 가서 한 달을 지내본다면 로컬의 희망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탈수도권도 기대합니다. 초중고 자녀들을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대도시가 아닌 로컬에서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확산된다면 학부모님들과 자녀들의 탈수도권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폐교를 앞둔, 폐교를 걱정하는 마을에서 집을 마련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초대하고 또 그 초대에 응한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지역에 내려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저의 두 번째 꿈은 지역 민국입니다. 하동 한 달살이를 하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리산과 섬진강과 남해 바다를 모두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 하동은 참 멋진 곳이구나. 이렇게 멋진 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여기서 나고 자란 분들, 그리고 하동이 좋아 이곳에 와서 사는 분들. 하동은 경상도 지역이지만 전라도와 어깨를 맞대고 살아 전라도 경상도 구분조차 없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얽히고 섞여 더 멋진 문화를 향유하는 곳. 이런 곳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 수는 없을까? 경상도라고 해서 그쪽 당에서 보낸 사람이 무조건 군수로, 국회의원으로, 군의원으로 뽑히지 않고 이곳 하동에 사는 분들이 바라는 사람이 딱딱 뽑히는 나라. 정치로 더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득권의 횡포가 먹히지 않는, 말 그대로 모두가 주인인 나라. 하동공화국 또는 하동민국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꿈을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전라북도 진안군 읍내에 있는 카페 겸 문화공간 공간 153에 들렀다가 카페 주인 김현두 대표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군수 선거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진안은 전라도 지역이어서 군수든 국회의원이든 이쪽 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무조건 뽑혀왔는데 지난번 선거 때는 그 당이 아닌 단일화 후보가 아주 선전해서 2% 차이로 아쉽게 낙선했답니다. 하동군 인구는 현재 4만 4천 명 정도고 진안군 인구는 2만 5천 명 정도일 겁니다. 두 곳 다 지역이 좋아 귀농 귀촌 인구가 아주 많은 곳이죠. 모두가 함께 사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대로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면 탈수도권에서 하동민국, 진안민국을 만들러 그곳에 오면 어떨까요? 그 숫자가 점점 늘어 같은 꿈을 가진 유권자가 과반수를 넘기게 된다면 지역민국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일백탈수로 지역민국을, 이것이 2022년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제 꿈입니다. 지역민국은 하동민국, 진안민국처럼 기초지자체에서 세워질 수도 있고 우리의 꿈을 조금 더 크게 꾼다면 광역지자체에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제 고향 전주에서 한 달살이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전라북도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광역시도 없는 전라북도에 전주, 군산, 익산 등 14개 시군이 있는데 전주에서 군산까지, 전주에서 익산까지도 편리하게 오가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왜 전주와 익산을 편리하게 오가는 대중교통이 이렇게 없는가 물었더니 인구를 뺏기게 될까봐 대중교통 연결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비해 힘이 붙이는 전라북도가 하나로 똘똘 뭉쳐도 버거울 판인데 서로 인구 뺏고 뺏기기 경쟁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전라북도
전북 민국을 만들면 어떨까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하나의 도시처럼 똘똘 뭉쳐서 서로 연대하고 서로 소통하고 장점들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상생하는 새로운 나라로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뺏고 뺏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하나의 전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전라북도 도민, 나는 전주 시민, 당신은 지난 군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전북 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요? 전북 민국의 시작은 어쩌면 전북 BRT가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남북으로, 동서로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도로 위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촘촘한 배차 간격으로 주요 지점들을 오고 가는 간선 급행버스 BRT를 운행한다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마치 하나의 도시, 하나의 생활권처럼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주군 고산면에 내려와 행복하게 일하는 청년이 하루 일을 마치고 멀리 부안에 있는 친구를 만나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한 뒤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올 수 있게 된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해드릴 후보를 잘 골라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우리가 꿈꾸는 지역민국이 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에, 우리들 손에 달렸습니다. 베이비부머 형님들, 아우님들, 새해 초부터 지역 한 달살이 시작하시고 마음에 꼭 드는 곳 발견하시면 옮겨가십시오. 혼자 가시지 말고 함께 좋은 친구들과 벗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 여러분 손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혹 어렵게 된다면 지금부터 4년 준비해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그 꿈 이루면 또 됩니다. 100탈수로 지역민국을 1년에 100만 명씩 탈 수도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내가 원하는 지역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것이 제 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꿈, 우리 모두의 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00탈수 지역민국 많이 응원해 주세요. 건배사로도 많이 써주십시오. 100탈수 지역민국 고맙습니다.